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들이 드나들고 막 부려놓은 생선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곳. 동해 바다에서 나고 자란 것이라면 죄다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지요. 강릉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동해안을 대표하는 항구. 여기는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항구와 맞닿은 곳에 위치한 주문진 수산시장. 이곳에 들어서면 싱싱한 강원도의 겨울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지요. 고등어가, 안녕하세요. 네. 우와, 어머니 다 생물이네요, 다. 어머니 여기 주문진 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얼마나 계신 거예요? 여기 강릉에서는 오래 들어했고, 네. 여기 들어온 지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아니, 여기 입구에 보니까 주문진 시장 역사가 80년 전통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3분의 1을 여기에 계신 거네요. 이야. 근데 주문진 판장이 댕기는 거는 내 나이가 26살부터 댕겼어요. 아, 다니기에는? 아. 우리 애기 이제 막내 딸을 나가지고 다음 달이 돌인데 그때 옥구부터 댕겼거든. 정말요? 근데 그게 이제 저기 뭐냐, 50이 다 됐잖아요. 49이. 그분은 이제 벌써 애기 엄마 되셨겠네요. 그럼요. 그쵸. 와. 그때 또 주문진 시장은 뭐가 제일 많이 났어요? 그때는 오징어 꽁치. 오징어 꽁치. 그 세 가지가 아주 주문진을 아주 진짜 대표를 했죠. 근데 요새 오징어가 안 보인다면서요? 오징어가 안 나고 오징어 한 마리 막 10,000원, 20,000원 막. 진짜. 명태는 뭐 전혀 없고 옛날에도 명태가 얼마나 많이 나.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무릎목조차도 지금 많이 안 나와요. 하하. 옛부터 주문진에선 오징어, 명태, 꽁치가 많이 잡힌다고 하지만 지금은 해수 온도가 높아져 대표 어종이라고 내세우기도 겸연쩍어졌다는데요. 이런 어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진의 겨울바다는 쉬지 않고 어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내어주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는 생선이 줄어들어도 어종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곳 주문진 사람들은 변함없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주문진 수산시장 조금 더 둘러볼까요? 진짜 크다, 진짜. 어머니, 이 정도 되면 몇 킬로나 되는 거예요? 10킬로? 이야, 이건 최고 상품이겠네요, 그죠? 최고 상품. 엄청나다. 문어 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깨끗한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문어. 언뜻 봐도 힘이 장사일 것 같지요? 깊은 수심 덕에 크기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래서 주문진, 주문진 하나 봅니다. 그 계절, 그 지역의 바다 사정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야, 정말 이 강릉 주문진 시장에 제가 오늘 왔는데 80년 전통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다는 어머님 말씀처럼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80년을 지켜오는데 강릉 앞바다에서 잡은 우리 것들 또 수입한 것들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것들을 보여주려는 이 상인분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누군가 보다. 바다 냄새와 사람 냄새가 넘치는 시장을 잠시 뒤로 하고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아 조금 걸어봤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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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바,
바다의 느낌들이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다 다른데 마치 판소리에도 서편제, 동편제 창법이 다르듯이 동해바다에 오면 느낌은 되게 힘이 있어요. 네, 뭔가 힘이 있는 거친 그런 느낌? 그리고 탁 트인 느낌? 이 동해바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매력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네요. 언덕배기에 다다랐을 무렵 눈에 띄는 하얀 등대 하나. 강원도의 밤바다의 터줏대감, 주문진 등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등대가 주문진 등대인가요? 네, 주문진 등대입니다. 네. 네. 주문진 등대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아, 주문진 등대는요. 네. 에,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된 등대, 강원도 네. 제1호 등대입니다. 1918년 네, 3월 20일에 에, 처음 점등하였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네. 이렇게 관리가 훌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때 지금 현재 101년이 넘은 등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101년 동안 이 자리에서 동해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석양에 변함없이 나타나 어민들을 보듬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불빛. 캄캄한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어민들에겐 생명줄과도 같은 이 등대빛이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부단히도 열심히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주문진 등대라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관람객들도 참 많이 오셨네요. 네네. 예. 근데 듣자 보니까 그 총탄 자국 같은 것도 있다고 네네. 등대에. 네. 예, 한국 전쟁 당시에 네. 예, 그 피할 수 없게 예, 등대가 예, 총탄의 흔적이 수십 곳에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 등탑 상부를 저 위에 등탑 상부를 예, 개축을 하면서 그 몇 번의 예, 치료를 더하면서 그 총탄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18년 이곳에 세워진 후로 아픈 역사와 함께 버텨내고 있었던 주문진 등대. 한국 전쟁 당시 등대를 지키기 위해 등대 직원이 등명기를 둘러매고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가 종전 후 다시 복구했던 일화에서 등대를 소중히 생각했던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지요. 주문진 등대는 이 100년을 지켜오는 세월 동안 바다를 비췄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마음을, 나라 잃은 그 서러운 마음을 비췄던 삶의 등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문진 등대를 뒤로 하고 배꼽 시계가 제 시간을 알린 무렵 다시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제 진짜 배가 고파. 배고프다. 어떤 놈을 먹을까? 이 놈을 먹을까? 저 놈을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을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되게 드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예. 맛있는 냄새가 그냥 폴폴 나길래 예. 여기 특히나 이 앞에 오징어가 살아서 어서 오세요를 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집에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7일 8일 날까지 보고 축제를 했어요. 보고 축제를요? 네, 근데 보고는 독이 없는 보고고 아하. 올해까지 14회째를 했는데 네. 보고가 굉장히 맛있어요. 오. 그다음에 맑은 탕도 나오고 기본 뭐 생선도 구워주고 다 해줘요. 그거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주문진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밥상. 나 자신에게 선물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 원래 보고는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거 아닌가요? 보고는 독이 있어서 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장, 눈알, 아가미 이런 것만 다 없애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주문진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는 밀복.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요즘이 1년 중 가장 맛있을 때라는데요.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한다는 귀하디 귀한 곤이에 시원한 국물 맛을 더해줄 무까지 넣고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되지요. 거기에 딱딱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속살 자랑하는 홍게까지. 별다른 것 없이 솥에 넣고 푹 짜내기만 해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답니다. 이거 보세요. 동해를 제가 다 품었습니다. 여기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바로 이 동해바다 한 상을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무덥도 벗었어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보고회에 개운한 맛이 일품인 보고맑은탕은 겨운에 얼어붙었던 입맛도 사르르 녹여줍니다. 속이 꽉 찬 홍게까지 맛보고 나니 겨울 바다의 여행자의 몸속 한기를 싹 몰아내고 바다 맛으로 가득 채우게 만든 한상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민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든든하게 제 자리를 지켜준 주문진 등대.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고된 나날들이 계속되어도 강인하게 삶을 이어가는 어쩌면 주문진 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것 같지요. 오랜 세월 동안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며 만선의 희망을 이끌어준 등대. 여기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다에서 보내며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갯내음이 풍기고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주문진에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